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얻을게.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 이 헌신 예배가 참 좋아요. 우리 연말에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샤론 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 박영민 목사 팬클럽이 다 거기 다 들어있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 전체가 잘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샤론 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사회 보는 우리 회장님은 뭐 블로그도 만들었어요. 박영민 목사 설교 블로그도 만들고 뭐 단체 톡방 밴드도 만들고 내 설교를 전체 서머링해서 올리는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박영민 목사 설교를 그렇게 그 귀하게 여겨줘서 담임 목사로서 그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건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정말 2018년도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또 헌신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특별히 샤론 선교회 나이대 되신 분들이 저희 교회 지금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크게 부흥되시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이 릴레이션십, 이 교제라는 게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본 얘기인데 버클리 대학에, 버클리는 좀 좋은 대학입니다. 레너드 샴이라는 박사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지지 시스템의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감, 그러니까 사회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유대감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과 질병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가능하면 혼자 이렇게 애로운 그 늑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아름답고 내게 그 지지해주는 그룹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잘못해도 우리가 정죄하는 분위기의 공동체는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을 이해해. 그리고 당신을 믿어. 우리 변화돼서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자 하면서 지지해주는 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지 그룹이 사회적 지지 그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과 또 건강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 애로운 늑대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 샤론 선교회가 샤론 선교회 그 이제 또래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좀 어린 자녀도 있어요. 우리 뭐 누뚱이 나가지고 막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겨우 다 결혼해서 이제 손잡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손잡을 나이인데 이럴 때 뭐가 있냐면 빈 둥지 증후군이 있어요. 빈 둥지 증후군이 뭔지 아시죠? 전에는 애들이 막 따라 엄마 어디 가? 뭐 엄마 어디 있어? 이게 좀 귀찮았어요. 예, 근데 그 귀찮음도 소중히 여겨지는 때가 온 거예요. 누구도 나를 찾지도 않아. 어디 가도 나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다 자녀들이 이제 둥지를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둥지를 만들어가지고. 딱 빈 둥지에 나만 홀로? 또,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애로움이 밀려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애로움이란 단어가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예, 애로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선교회, 각 우리 교회 선교회가 참 많은데 예, 모든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그런 선교회가 리더십들, 그러니까 선교회 임원들은 그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 그리고 서로를 중복 그룹도 만들고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우리 선교회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 부부가 유일한 친구예요. 애인이에요. 동포예요. 에? 그 또 뭘 붙이지? 또 같은 동역자고 교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부밖에 없어. 말 통하는 사람이. 그 외에는 다 현지인이란 말이야. 근데 부부가 싸워. 선교대 가보면 나중에 이제 선교하다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어느 선교제 갔을 때 이제 발 마사지 도구 배웠잖아. 이거 크림하고 이거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또 가서 막 애들 뭐 하고 막 하는데 집사람이 그 부인되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마사지 좀 해줄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마사지 해줬다니까 나 발 마사지 내가 선수야. 그러니까 그 발 걷어. 그래가지고 이제 발 마사지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하고 좀 사이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조용한 거지. 예. 말을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 마사지 해주면서 같이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그래도 힘내. 이제 집사람이 살짝 나한테 불러서 얘기를 해요. 지금 부부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소녀 내가 데리고 나가요. 이 사람아, 내가 이제 야단을 치죠. 당신 하나 보고 이 먼 나라에 와서 어? 당신의 유일한 친구고 애인이고 아내고 동포인데 부인이 무슨 낙이 있겠어. 당신이 에? 잘해줘야지. 막 야단을 치죠. 우선 잘됐습니다. 잘해 이 사람아. 예. 그렇게 이제 해서 회복시켜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뻥튀기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선교사님들의 관계 거기에서 유일하게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마귀가 틈타서 틈이 나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저 사람 날 이해를 못 해주고 예? 선교제에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예모를 꾸밀 수가 있나요? 항상 뭐 그냥 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막 부딪게 사니까 옷은 막 치마는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서로에게 그 어떤 그 이제 매력을 못 느끼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말에 상처를 받는데 마귀가 거기 또 역사하니까 크게 불이가 되는 그래서. 정말 월드 브릿지 미션은 정말 그것도 마음까지도 브릿지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회 새로운 선교회 오늘 빈둥지 그러면 누가 지지 그룹인가 같은 교회들이 지지 그룹이고 또 목사가 지지 그룹 아니겠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문자 해주시고 그럼 내가 찾아가도 못하도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 여러분 알아요? 내가 뭐 하나님하고 친한 거?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내가 눈물을 아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아시고요.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어찌 그리 우리에게 이루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 떠나도 난 너의 편이야.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그 땅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 땅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20장이요. 우리가 아까 결단할 때 손을 들고 결단했죠. 내가 예? 새해에는 내가 한 명씩 전도하리라. 전도한다 해놓고 전도 안 하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 예. 주일 성수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1인 1사역 뭘 하든 간에 예? 교회 안에 화분 하나를 관리하든 뭐든 1인 1사역 내가 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일이 없으면 슬픔입니다. 박영민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면서 헌신하면서 일을 하라고 제가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인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예. 세상에서는 일시켜먹으면서 돈을 줘요. 근데 교회에서는 돈을 받으면서 일시켜. 헌신하라면서 또 일도 시켜.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 몰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카펫을 깔아야 돼. 일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일하는 곳에 또 성도들을 붙여놓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일할 때 억지로나 인식함을 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기쁜 말입니다. 어? 그 기쁨이 있기를 초원합니다. 우리 샤론 성교 회원들에게 이제는 제 자식들한테 헌신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아멘이시죠? 마음껏 하세요. 우리 한경희 목사님은 오자마자 목사님 제가 반찬 실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반찬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반찬을 갔더니 안 갔다 줘 요새. 그래서 나는 뭐 왜 안 갔다 냐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반찬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갖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무도 안 갖다 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갖다 줘. 우리 목사님 반찬 성도가 1,000명인데 안 갖다 주겠냐? 안 갖다 줘. 우리 한경애 김미소 이런 분들이 가끔씩 갖다 줘. 근데 한경애가 안 갖다 줘. 난 그거 한경애 집사님이 만들어준 반찬 먹는 재미로 살았는데, 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여러 사람이 갖다 주니까 뭐 내가 먹겠냐? 입을 찢어야 돼 이거는. 안 갖다 줘서 내가 요즘 밥을 못 먹고 있어. 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만든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러면서 예?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지. 아멘이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두고 맹세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손 들고 죄 성소한다. 일인사회 한다, 전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봐봐요. 자, 놀라운 발견입니다. 저니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하나님도 손을 들어 맹세. 내가 맹세 손을 들어 맹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 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죠. 다시 반복은 강조다. 더 크게 반복은 강조다. 예, 그 히브리 문법은 이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복하면 강조인 거야.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또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그분은 정말로 진리고 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 이러잖아요. 그 진실하신 분이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건 진실로라 이거야.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손들어 될 텐데 다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나는 여기서 기절하게 놀란 거예요. 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 나 이해하겠다 이거야. 근데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 이거는 조금 I don't understand. 왜? 나는 100개 국을 다녀봤어. 수많은 시티를 다녀봤어. 그리고 이스라엘도 가봤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온 땅이니까 내가 아름다워 생각하는 거지 오스트리아 빈을 가본 사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스트리아 빈이 어딘 줄 아세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가 또 다르죠. 예. 러시아에 집회를 가서 우리가 차를 내가 몇 번을 세웠어요. 왜 차를 세운 줄 아세요? 네, 차를 몇 번을 세웠어. 소장 잠깐만 차 세워. 왜? 사진 찍으려고. 계속 갈 수가 없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름다웠어. 차 세워요. 네, 사진 좀 찍고 갑시다. 차 세워요. 네, 그만큼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러시아가 놀란 게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작가가 태어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위대한 자연 속에서 그런 시적 그리고 문학적
이런 그 감사 안 올라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아름다워. 오스트리아 그 짤즈부르크라고 하는 곳, 그 저 영화 뭐라 그랬지 그거? 영화 사운드 뮤직의 배경이 된 그곳. 그냥 어디를 찍어도 엽서가 되는 달력이 되는 그곳을 가본 사람은 이 모든 땅 중에 아름답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겨울 되면 먼지가 풀풀 나고 말이야. 가보면 뭐 기대 이 적과 꿀이 흐르고 막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을 가봤더니 아주 실망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적과 꾸리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이거를 깨달은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는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봐도 비교가 될 만큼 러시아나 그 짤즈부르크나 또 아름다운 그런 곳에 비하면 우리 시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제가 연구를 한 겁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러려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그 본문을 주석처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예, 끈으로 매놓고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이요. 자, 16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나는 여기서 놀란 거예요. 하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땅이었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었구나. 6절. 6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또 11절 보세요. 11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내 성 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이시죠? 아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숲과 나무와 강과 산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두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아멘, 깨닫는 박수의 영광 그레리그리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정적인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자,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가 천사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이름을 두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두신 땅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땅보다도 그 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땅에만 그 이름을 두셨는가? 그 이름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두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아멘 하면 좋습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 이 말.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은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럼 그 땅이 흙하고 산에 있는 나무와 물고기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사는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는 땅, 그 땅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답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영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그 영토, 그 한 생명 한 영혼,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가졌어요.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옆 사람이 인사 좀 하세요. 아름다우시군요. 인사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 없이는 우리는 황폐한 땅이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은 황폐해져버린 땅입니다. 근데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는 모든 아름다움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말씀이 없을 텐데, 내가 애굽에서 나와 적과 꼬리르는 그 땅, 온 땅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손을 들어서 하셨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멘이시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에 강해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래 맞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에요.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나일강 애굽의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산지가 나일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황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계 문명의 발상이 강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물만 되면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애굽의 땅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이 농사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예수께서 그 땅에 그 이름을 두는 순간 그 땅은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 즐거워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아멘. 내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성가대 중학교 때부터 출신인데 저를 알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성가대를 중학교 때 했지만, 그 자꾸 옆에 부르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내 파트를 제대로 못했어요. 성가대 지자님이 자꾸 나한테 지적을 해가지고 성질나서 안 해보려다가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왜냐하면 내 앞에 목사님 딸이 예쁘더라고. 김은순이라고. 단발머리를 했는데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면
뒤에 앉았는데 선풍기가 확 돌아가는 때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머리카락 샴푸 냄새가 나한테 나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젊은이들은 나만 그렇게 해서 최담님도 그렇겠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데 너가 이 정도면 천왕 잘하지. 나중에 김영중 지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성가대에 내가 오디션 보면 합격했는가? 이제 우리 성가대 그 이제 찬양하는 것 유튜브 올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면서 집사님 잘 좀 촬영해가지고 카메라 세대 동원해서 잘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시면 안 돼요. 나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한번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밤 예배도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설교가 영원히 남는 거야. 내가 죽어서도 이 설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또 듣고 내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을 남기는 거지. 한 작품 한 작품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 찬양대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 하나를 또 한 달에 하나씩 남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 정말 예, 그 찬양의 향기가 온 누리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흘러가는 거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프로페셔널 해라. 예, 뭐든 프로페셔널 해라. 예, 저는 아마추어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지만 아마추어 시절을 지나서 프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아마추어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도 말해 프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 영적인 프로 의식.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압도해서 해적을 압도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찔러 넣어야 돼. 내 마른 땅 한평한 땅에 이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 베트남 그 축구를 봤어요. 와, 우리 그 누구예요? 그 감독 박항서 감독이 집사님인데 마지막 우승한 다음에 막 그 감독을 어떻게 그 사만 간정이 막 함성을 지르는데. 근데 박항서 감독이 벤치에 딱 앉더니 하나님 앞에 딱 기다려. 차병금식 기도를 하더라고. 차병금 감독이 언제나 벤치에서 기도했거든. 어제도 박 감독이 딱 기도해. 카메라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잡아. 그분이 참 겸손한 집사입니다. 예. 네. 아니 베트남에 가서도 그 한인교회 가가지고 몇 명 안 모여요. 한 7, 80명 모이는 것 같아. 와서 안수기도 받고 목사님 전례 기도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지도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겠느냐고. 아 정말 예, 네. 어제 그 우승컵을 들어올림으로써 박항서는 베트남의 최고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호치민 다음으로 영웅입니다. 야, 참 기쁘더라고요. 예, 네, 기쁘고 예,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정말 빛을 발하고 에? 저 아프리카 그때 가면 추장님이 돼 있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장님이 돼 있다니까. 추장 안 시키려면 내가 시켜 또. 그래 내가 또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족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김순태 선교사님이라고. 야, 난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사이족을 쫙 돌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교회를 대형권하고 마사이 대학이라고 독일 선교사님인가가 그거 하다가 폐교시켜버린 거 인수해가지고 졸업식 날 대통령까지 와서 축사할 만한 그런 명문 대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분이. 근데 모슬림 또 이슬람 사람이 죽이려고 그 피로 쓴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또 바로 짐 싸가지고 지금 문바사로 갔는데 거기 또 문바사 신학대학 교수하면서 또 제자를 길러내고 또 거기에 총장이 되고 또 문바사 지역에 제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사이 추장님 잠깐 나와 좀 보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 마사이족이 탄자니아와 케냐에 걸쳐서 한 15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 추장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예, 나와서 제가 이제 추장이 뭘 원하느냐 내가 이제 미리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내가 디지털 카메라를 살라고 했더니 급하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 대회원 중에 해운이라고 하는 대회원이 목사님 제가 그 카메라 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회원아 고맙다. 가면 나 사줄게.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사주고 안 사줘도 돼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살라고 사주려고 했는데 안 사도 된대. 자기 뭐 카메라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추장한테 선물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분은 이제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부인 4명 다 불러갖고 막 자녀들만 해도 개척교가 돼볼 때만 추장 부인 4명인데 자녀들이 한 4,50명 되더라고. 쫙 서 있는데 그래서 추장 첫째 부인 나와 그리고 첫째 부인 애들 다 나와 다 서 있어. 그래 내가 축복 기도 다 해주고 자 들어가 둘째 부인 나와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추장님한테 추장님 우리 김성 교사님이 이 마사이족을 위해서 이렇게 마사이 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해서 그 많은 마사이 지역을 구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대학이니까 기술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명예추장을 시켜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that's a good idea.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자슈아니까 자슈아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당장의 추장이 고난으로 소집을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추장 추대식을 할 테니까 모든 그 족장들은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막 빨간 난가리고 지팡이 지봉 들은 추장들이 다 지역 추장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장 추대식을 한 거야. 나는 추장 대변인 했네. 대변인. 나도 직함을 하나 주라고 그랬지. 그리고 나는 또 마사이족 마을에서 나도 상당히 많은 물론 내가 이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준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건물도 크게 지어서 그 6살 먹은 애들이 시집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애들을 건져다가 이렇게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건물도 몇 개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우물도 파고 교회도 많이 건축하고 고아원도 우리가 돕고 있고 많은 마사이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만 가면 땅을 줄 거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땅을 받았다가 저 자식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또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언제 우리 아버지가 아프리카는 또 그런데 또 아버지가 땅 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동의 없이 가져갔으니까 내놔 그러면 또 줘야 된다네. 괜히 그 땅 받아가지고 신경 쓸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받았어요. 준다는 거를 몇천 평 준다는 거를 그 월드브릿지 미션 거기 이제 본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위험하잖아요. 또. 본부는 그 맨하탄에 있어야지 그런데 어디에 있으면 총 가지고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다 죽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럼 뭐 받아서 뭐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내가 안 받았는데 아무튼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영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원더풀 네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적하라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근데 대적할 때 쓸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이 그 마귀를 데려갈 때 쓸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의 권세자인 트럼프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라 마귀가 배꼽 잡고 웃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트럼프 이름으로 네가 볼 때 트럼프는 쓸지 모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확 입을 찢어보려고 마귀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이 마귀 새끼들은 그냥 그 힘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권세가 있는 이름이요 파워풀한 이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박수령아 그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샤론의 꽃 예수. 그러니까 샤론의 꽃이 백합화처럼 어디서 핀다? 광야에서 핀다. 그 샤론의 꽃은 뭘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 사조가 WCC라고 하는, 에? 그것을 뭐라고 해? 에? 그렇지,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어떤 종교로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인데, WCC라는 단체가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일하자. 불교든 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독일의 종교가 하나 되자.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 카톨릭이 있고 교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신교들이 거기에 멤버로 들어간다. 근데 오늘날 우리 최근에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WCC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CC 백석교단이 가입됐습니까? 이걸 꼭 물어봐요. 여기 최영민 전사님 부부도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 백석교단은 WCC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 그런 개혁신학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카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로만 구원받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 카톨릭은 불교로도 구원받고 어떤 쪽으로도 이슬람으로 구원받고 어떤 쪽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시죠? 못 보셨어요? 그거 누구 좀 찾아서 좀, 예, 김찬호 회장님 그거 찾아줄래요? 그 영상 좀 찾아주세요. 네, 지금 이제 찾아줄 겁니다. 김수환 그 어떤 종교로든 구원받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요,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인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거예요. 그들의 원리는 뭐냐면 산을 올라갈 때, 예? 그 정상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리 가도 하고 저리 가고 올라가면 그만이지 않냐. 마치 종교는 그런 것이다. 예? 이슬람으로 올라가든 불교를 통해 올라가든 카톨릭을 통해 올라가든 기독교를 통해 올라가든 그게 올라가는 종교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니까 거기에 이르게 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사탄적인 사고입니까? 자,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 이분이 이름이 뭐죠? 아니 머리 막 밀고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예, 네, 돌이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지 않냐? 그랬더니 아 김수환 추기경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봅시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성호 이익 선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현이 됐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해서만 될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면 얼마나 바쁘겠냐. 그럼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오묘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실 서원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여기만 불교 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 대로 삶이. 자, 꺼주시고요. 이것이 카톨릭의 정체입니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참되게만 살면 하나님 구원해준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교황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바꿔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조입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죠. 우리는 복음주의를 취하고 있죠. 복음주의 노선을. 그것은 얼마나 배타적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이 잡설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하니까. 그런데 카톨릭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정말 다원주의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 믿어도 가는 거고 또 불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또 배타적이라고 말하죠. 저 반목사 또 역시 배타적이구나. 저거. 네? 복음주의니 뭐냐면서 잡설을 떠들고 있구나.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다음에는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종교다원주의가 확 휩쓸어요. 유럽은 그게 다 휩쓸어가지고 교회가 다 문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도 성경과 정면이 입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성소수자 인권을 멸시하는 혐오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혐오로 가득한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근데 WCC는 동성애 인권을 가장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 의학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질병의 성 집착 도착 된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에이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통을 주는 질병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도록 기자들이 입을 닫고 예. 의학적으로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제가 가잖아요. 에이즈가 휩쓸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오는 거 알고 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다 줄어들고 에이즈 환자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아프리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 심각성을 깨달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WCC는 종교 다원주의와 함께 동성애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거나 벗어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잘 선택돼야 되고, 교회는 복음적으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단이 만약에 WC 가입되거나 또 뭐 동성애의 인권에 대해서 뭐 우리는 받아들이자, 통과하자 하면 나는 그냥 교단 탈퇴할 거다. 이미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뭐 반대할 교인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토는 황폐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택함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 이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절대로 이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어둠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command prayer의 명령기도, 선포기도, 그리고 대적기도를 사용해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취합하고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쏟아부어 어둠의 진들을 멸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대 기약의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께 박수로 그러리 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빛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을 와서 그들이 그 선교 본부에 편지하는 이 조선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햇빛이 비치는 곳인데 왜 어둡겠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보는 이 땅은 도무지 빛이 없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다 이거야. 드디어 그들이 인천항 제물포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구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을 향한 신명을 가지고 이 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1970년대 김중곤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선교에 헌신할 분 있으면 일어나세요 했더니 그냥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 안 일어나니까 목이 터지라고 일어나세요 했더니 스피커 고장나가지고 이쪽 계속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거 가지고 스피커 고장났어요. 이게 5천만 원짜리 스피커인데 지금 기도해야 돼요. 돈 적게 들고 고칠 수 있도록 이번 주만 쓰고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 스피커가 얼마 동안 참 제 몫을 했는데 돈 얼마 안 들고 고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워낙 비싼 거니까 또 뭐 다 메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또 엄청 또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또 이재로 목사처럼 뭐 안 쓰기도 하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정기적인 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 안 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을 주셨다고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을 땅이 됐고 그 이름을 접수한 땅이 됐고 그 이름이 장악한 땅이 됐고 그 이름을 소유하시는 권리를 가졌다. 이건 정말 최고의 축복이니 여러분 질병과 저주, 어둠의 역사 이런 것들은 그 이름으로 다 몰아내고, 아멘, 여러분의 사는 땅을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의 지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터, 이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빙산처럼 가라앉아 있는 세계가 더 크고요. 그게 잠깐 보이는 빙산은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커요.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에 그 악한 영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의식의 세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려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부요와 모든 권세들을 다 동원시켜서 어둠의 영을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불안, 강박관념, 의기소침, 우울증, 염려, 근심까지 전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 가득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문과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수 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찬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샤론 성교회 회원들 예수 그래 샤론의 꽃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에요. 우리 샤론 성교회에 대해서 기도 한번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년에는 더 뜨겁게 충성하셔야 돼. 아셨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아멘이시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여러분 벳세멜 장에 가는 그 암소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는 울어대는데 그렇게 충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서울 김포연광교회는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보다 크고 덩치도 크고 사람도 많이 있는 교회가 많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예. 네. 정말로 하나님이 지극히 관심이 있는 교회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두 마리의 소처럼 그것을 향하여 가는 코프소처럼 돌파해 가는 교회니까 저는 이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실 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예? 땀방울을 핏방울로 만들며 아멘. 주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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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영광. 두 손 버텨 들고 두 손 버텨 들고 주의 삶 청합니다. 반주자 나와야지. 예. 우리 강력하게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